근데 거기서 할머니 사투리가 더 재밌어요. 할머니가 어떤 사투리를 쓰는데요? 알 좀 꼽아라 하면 계란 프라이 좀 해달라는 거고요. 알 좀 꼽아라. 알 좀 꼽아라. 계란 프라이. 알 좀 꼽아라.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이러면은 이 뚜껑에 좀 깨라봐라. 뚜껑 좀 깨라봐라. 뚜껑 좀 열어봐라. 뚜껑 좀 열어봐라. 뚜껑을 열어봐라. 아빠가 외국 가신다니까요. 공중으로 가나 이러셔요. 아 공중으로 가나. 그게 비행기 타고 가냐 이 말이죠. 그게 비행기 타고 가냐라는 거. 공중으로 가나. 공중으로 가나. 물로 가나. 진짜 오랜만에 들은 말이에요. 네. 어 아시잖아요 좀.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 다 알죠. 김국진 아저씨. 전기의 강구가 천지의 백갈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뭐라고? 뭐라고? 다 천천히 천천히. 정지의. 정지의. 강구가. 강구가. 천지 백갈이다. 천지 백갈이다.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정지는 강구가 부엌 아니야 부엌? 아, 아 그거 어, 정답 정답. 부엌. 정지 부엌. 정지 강구. 부엌이야? 네. 강구? 강구가.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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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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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강구가. 제 옛날 초등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강아지,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이거요. 발음이 잘 안 돼. 제가 경기잖아요. 아. 그래서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야, 강구야, 강구야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내가 강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알아요, 뭔지? 저는 알죠.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 여기도 부산. 아, 알죠, 알죠, 알죠. 강구가 뭐예요, 강구가? 저요? 예. 바퀴벌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퀴벌레요? 부엌에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다 이런 뜻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언제까지 서울에 부산에 있었어요? 저는 대학 오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와, 토종, 부산 토종 출신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 사투리가 지금? 사실 저도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사투리가 싹 안 빠져나갔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빠져나갔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안 빠지더라고. 사투리 때문에 막 안 빠져갖고 막 죽겠네. 오, 바로 나오네. 오, 바로 나오구나. 자, 아빠 앞에 서면 누구예요? 아, 리은아. 얘기해봐요. 얘기해보세요. 우리 엄마는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는데요. 아빠 앞에서만 확 달라져요. 막 오빠 막 그래요. 아, 확 돌변하는구나. 제가 남편 앞에서 좀. 애교를 많이 부려요. 아, 네. 살아있네. 애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 박준기 씨가 안정하시라고. 아이고, 해피. 에이, 안 연기 안 돼. 감정이 입이 안 되지.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중에서는 안정하 씨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갱구. 아니 박준규 씨가 뭐 생각하고 오빠 뭐 이러고 이거 먹어도 돼?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안정환 씨는 그걸 잘 안 쳐다봐요. 아니 잘 받아줘요. 그래도. 뭘 받아줘? 대랑이 씨는 앞에만 보고 있어. 응 알았어. 그때 아니 어려운 것들인데 남이 있으니까. 둘이 있으면은 그래도 받아주겠죠. 그렇죠 이랬죠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리언 형. 리언 형한테도 그래요? 아니요, 제가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와도요. 네. 어, 잘해서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엄마 앞에 서기만 하면 사랑해, 맨날 그래. 아, 100점짜리 받아와도 그건 잘했어. 그리고 아빠한테만 이렇게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잖아. 아, 지금 네. 보여주세요. 지금 안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얘 사랑해. 아! 아! 저 안 받아줘요. 어, 리언 형. 리언 형도 엄마한테 아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래요. 받아줘야죠. 그래, 너도 안 하잖아. 그래. 사랑해요. 네. 리언 형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요. 3학년이면 조금 이렇게 사춘기가 이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 아직 조금은. 네. 네. 지금도 보면은 이 두 분만 말씀이 없으시고 웃음도 없으시고. 아, 정이 없구나고. 네, 둘이. 리온 양만. 리온 양, 저 옆에 있는 정혁 아저씨. 뭐야, 아저씨. 아저씨죠. 아, 정혁 오빠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빨리 뭘. 왜, 왜, 왜? 아, 모르겠어. 진짜 못 참겠네. 근데 그게 아니고 리온 양이 집에서 아빠만 보다가 나와가지고 얼굴 쳐다보면 약하잖아요. 누가요? 누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약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참나 진짜 강구. 진짜 너무 많아.
진짜. 아, 나 진짜 알겠습니다. 쌍칼이 애교쟁이. 쌍칼 애교쟁이. 쌍칼에서 애교쟁이로 바뀐다는 얘기죠? 예, 정혁. 미쳤다. 저희 아빠도.